함께 수고해준 코칭 스텝 분들이랑 선수 저희 믿고 따라와준 선수분들에게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시즌 때 뭐 이렇게 응원해 주셨던 팬분들이나 추억을 남겨준 팬분들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하면 될까요? 아 네. 저는 첫 시즌이었는데 저희 코칭 스텝 잘 알려주셔가지고 부족한데 그래서 다 고맙고 선수 중에서는 민호 형이 잘 도와주셔가지고 민호 형한테 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네, 팬 여러분들이 네, 제일 먼저 생각나서 네, 올 시즌 너무 감사했다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사실 꺼내기 어려웠었는데 네, 이제 허상명 감독님 제가 2020년도 때 항상 좀 마지막에 부진했을 때도 네, 꾸준히 기회를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어서 네, 감사하다고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꺼내기 어려웠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나 저희 팀에 계신 코치님들 모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열심히 응원해 주신 팬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코치님, 뭐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하고 응원 많이 해주신 팬분들한테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팬분들하고 코치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감독님, 코치님, 그 트레이닝 파트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좀 많은 사랑을 주신 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삼성 라이언즈 모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 투수 코치님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트레이닝 파트 코치님들도 안 아프게 관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해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올해 고마웠던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저는 재활도 같이 도와주시고 했었던 트레이닝 파트 뭐 그리고 또 많이 기다려주셨던 팬분들도 그렇고요. 네, 주변에서 또 퓨처스에서 같이 어린 친구들이며 같이 고생했던 동료들도 많이 고맙고 1군에 제가 올해 많이 없었는데 내년에 좀 더 많이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올 시즌 좀 힘든 시즌이었는데 우리 고생 많은 우리 동료들, 형들, 또 친구들, 후배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팬분들한테도 또 한 시즌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힘을 낼 수 마지막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또 고마웠던 부분 보답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좀 더 준비 잘해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제일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1군에 계신 감독님, 코치님들, 그 다음에 지금 2군에 계신 감독님, 코치님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항상 안 될 때 전화드리는 김재민 코치님이랑 박용진 코치님, 이시장 코치님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시즌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감사하고 부모님이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박하니 코치님, 김종원 코치님, 손주인 코치님, 최상병 코치님 다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코치님도 감사드립니다. 조동찬 코치님 감사드립니다.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형들, 동생들 그리고 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들하고 저희 코칭 스태프님들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팬분들 감사드립니다. 일단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분들하고 그리고 여기 형들도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팬분들께 많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감사한 저희 부모님하고 감독님, 코치님하고
모든 팬분들 때문에 제일 행복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도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할머니랑 저희 친척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감독님 코치님께서 정말 감사하고, 그다음에 형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늘 응원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가족들 너무 또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느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 뭐 코칭 스텝 모든 선수들 다 고마운데, 그 중에서도 저 뒤에서 묵묵히 저희 선수들을 위해서 뭐 분석을 해줬던 전력 분석 팀이나 뭐 저희 보조를 해주던 지원팀들, 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을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래도 13연패 기간 동안 정말 포기하지 않고 응원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서 그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관계자 분들과 또 코칭 스태 감독님들한테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 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ye to everyone who's been thankful for this season. I'll just keep it short. I've said thank you to you guys 100 times because you guys are the best. But seriously, the whole season, start to finish, you guys are the best. 사랑해요. 사랑해요. Thank you guys. You guys are the best. 아, 팬분들 최고고요. 이번 시즌 100% 정말 팬분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네, 저 2군에 같이 있었던 프런트 직원분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선수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to everyone who's been thankful for the season. 감사합니다. Gracias por el apoyo y espero que nos veamos el año que viene. 많은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에 꼭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부모님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2군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많이 도와줬던 준석이 형, 그리고 지금 같이 있는 성윤이 형 진짜 감사하고, 뒤에 있는 태군 형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민호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잘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태군이 형 수고했습니다. 네, 트레이드 해가지고 1년 잘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삼성 프론트 직원분들, 그리고 홍보팀, 그리고 현장 지원 친구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챙겨주신 승환이 형, 규민이 형, 재일이 형, 원석이 형, 민호 형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응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선수들 모두 너무나 고마웠고요. 또 뭐 이제 코칭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마웠고, 뭐 끝까지 응원해 주신 팬분들도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팬 여러분, 좀 많이 부족했던 시즌이었는데 좀 더 올겨울 독하게 준비해서 내년에는 다시 팬분들과 야구장에서 많이 웃을 수 있고 즐거운 시즌을 보낼 수 있도록 좀 더 독하게 준비 잘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정말 올 시즌 여러분들의 찐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마웠던 분들 너무 많아서 모든 분들, 뭐 선수들, 뭐 코칭 스태프분들, 뭐 우리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올해 좀 안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야구장 뭐 팬 들어오는 순위가 좀 굉장히 좀 상위권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꼭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